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장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5월 26일이에요.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아주 목 터지도록 한번 소주 한잔 마시고 싶은 그런 하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른 아침부터 6시부터 이렇게 떠들어댄다는 게참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항상 즐거워. 뭔가 유쾌하고 항상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 저랑 똑같은 기분으로 이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뭔가 한번 필이 꽂히면은 그냥 끝까지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 뭔가 중독되는 스타일. 노래도 그래, 노래도. 요즘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가 좋아요.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응? 진짜 사랑하게 될줄 알았네. 삼성전자 내가 진짜. 이 노래.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한 내가 볼 때는 100번은 뭐야? 내가 볼 때는 뭐 한 300에서 500번 정도 들었겠나? 계속 차에서 막 듣는 거야. 차에서도 밖에서도 집에서도 막 사랑하면 될줄 알았어. 삼성전자 사는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삼성 진짜 사랑하게 될줄 알았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게 푹 빠지는 거야. 하여튼 노래 하나 들으면은 끝까지 듣습니다. 끝까지 계속 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꽃피 또 듣더니 이제 갑자기 좀 사랑하게 될줄 알았어.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는 내가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끌리는 거야. 이 전미도 여성분 같은데 젊은 여성분. 노래도 잘 부르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나도 삼성전자를 사랑하게 될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삼성전자 사랑, 이 사랑이 누구보다도 삼전 사랑은 1등이다 자신감을 갖고 지금까지 떠들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몸이 안 좋고 하더라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도전할게요. 뭐 별거 있습니까? 하면 되는 거지. 팔다리 부러진 한 있어도 입만 살면 돼. 입만 살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제는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봤어요. 뭐 CT 찍어보고 뭐 하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십시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막 과속하고 그러지 마세요. 항상 안전운전 잘 해가지고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아파보니까 아 버리마 스트레스야 이거 완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고 막 짜증이 나. 어떨 때막 팔한 쪽에서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오는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 좋아. 그러다 보니 산에도 요즘 못 가고 있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못 하고 있네. 지금 보니까 가서 콩밭도 메고 하는데 좀못 조심해야 하고 할게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TSMC 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 이 반도체 가격을 좀 올릴 것 같아. 인상할 것 같답니다. 이 반도체 가격 오르면은 뭐 큰일인데 뭐 자동차 뭐 PC 뭐 전자제품 이 모든 것들 가격들이 다 오를 거야. 응? 가격이 다 오를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하여튼 최근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뭐 위탁 생산하는 우리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하여튼 이런 그 메이저 파운드리 기업들, 메이저 파운드리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가격 인상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가 필수인 제품들의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답니다. 얼마나 오를까?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엄청 오를 것 같아, 또 느낌이. 지금 보니까 그, 세미컨덕터, 뭐 있는데, 세미컨덕터. 피터 햄버리 베인 세미컨덕터. 이름도 길다. 하여튼 그, 애널리스트가 그래요. 지금 파운드리들이 지난 2021년 가격을 한 10에서 한20% 정도 한 차례 인상한 가운데 올해도 추가 인상을 할것 같다. 추가 인상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여튼 그 반도체 업계에 잇따른 가격 인상은 수요 증가도 일부 차지하지만 공급 확보를 위한 비용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공급 확보. 그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그 화학물질 가격이 10에서 20% 폭등합니다. 지금 가스 같은 것도 그럴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네온가스 이런 것들 10에서 20% 폭등한 데다 반도체 생산 설비를 건설할 그런 또 인력이 부족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들 임금을 올린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야 임금까지도 이제 올려야 하는데 골치 아프네 지금 보니까.
그 대만의 그 소재의 그 파운드리 업체 TSMC, 대만 소재의 파운드리 업체 TSMC인데 1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벌써 두 번째 가격 인상을 고지했다고 하네요. 얘들도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 그 각종 비용 상승, 그리고 생산 설비 확충 계획.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자릿수 가격 인상을 통보했답니다. 한 자릿수. 한 자릿수만 9% 올리는 거 아니야? 9%? 10%는 두 자리니까 9% 올릴 것 같아, 느낌이. 응? 앞서서 그 TSMC는 지난해 8월이죠. 파운드리 가격을 최신 공정 7에서 9% 정도, 레거시 공정은 최대 20% 정도 이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삼성도 가만히 있겠냐? 삼성 역시 마진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반도체 기업의 그 줄인상에 이제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최대 20% 반도체 생산 가격을 올릴 전망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지속된 반도체 칩 부족으로 해서 고객사들이 공급을 확보하려 밀어붙이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은 추가 비용을 물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전문가들은 그 반도체 가격이 인플레이션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10에서 한15% 정도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내다보고 있다. 역시 칩이죠. 칩 제조사들은, 제조다, 칩 제조업체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악화된 그 공급망 문제 측면에 있는 거야, 지금. 응? 우크라이나 전쟁. 아이고, 이래 썩어라질 그 러시아 푸틴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그래가지고 공급은 아직도 제약돼 있고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수요는 여전히 높답니다. 수요 높고 공급은 제약돼 있고 큰일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갑자기 잘 이렇게 되는데 뭔가 원활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뒤틀어져 버린 거야. 또한 그 해당 가격 인상이 반도체가 탑재된 그런 완제품으로 전가가 돼요. 전가돼가지고 결국 보니까 뭐 PC, 뭐 자동차, 뭐 소비자용 그런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가격들이 오를 수 있어요.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PC 값도 오르겠네. 자동차 값도 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차값 올린다고 난리더라고 지금. 여러분들 차 사실 분들 빨리 사시합니다 지금. 가전제품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요. 칩 가격 인상은 이를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그런 생산 공정상 하위 계통의 모든 고객사들한테 압박을 가할 것 같아.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 가격 인상을 그들의 고객사에 그 전가하거나 아니면은 더 낮은 수익성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네요, 완전. 지금 물가 오른다고 난리인데 지금 반도체 오르면 다 오르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가격 인상 관련된 소식이어서 여러분들께 1교시로 알려드리고 2교시 때 봬요.